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때탈출 최초 14억을 찍었는데 저번 주랑 빌드가 비슷하다 보니 이번에는 해설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뭐 해설 영상 자체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뭐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좀 어설플 수도 있는데 재밌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DJ를 일주자로 쓴 이유는 그 일주자는 체력 감소가 되게 낮거든요. 맵 자체가 체력 감소가 굉장히 낮은 맵이다 보니까 이제 DJ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킬 발동을 막한번더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년나무를 써도 천년나무가 이제 스킬 발동을 다른 맵에서 쓰는 것보다 더한번더막 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주자로 그 스킬 점수가 높은 애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제 기준으로는 이제 DJ를 1번 주자로 뽑았고요. 1번 주자로 막 천년나무 아니면은 이제 뭐 키티 다 써봤는데 일단은 DJ가 이제 불그날 이용해서 마법에 막변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막 기적처럼 막변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DJ를 쓰게 됐고요. 키티랑 천년나무는 좀 밀려나서 다른 데 쓰게 됐어요. 아무튼 1번 주자로 여러분들도 스킬 점수가 높은 애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불그날을 쓴 이유는 진짜 보물도 아무거나 막 좋은 거 맡겨도 변신 한번더 하는 게더 이득이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훈련소 메타죠. 훈련소에서 이제 마지막 변신 한 번씩 더 하게끔 막 조절을 하잖아요. 보통 막 어떻게 해서 막 소모량을 더 먹게 하고 어떻게 해서 막뭐 부활을 하고 막 스프링 슈즈도 껴서 막 점프도 더 해서 막 시간 벌어보고 하면서 약간 훈련소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때탈출도 약간 훈련소 메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카펫도 껴보고 막그 우주시계도 껴보고 했는데 불그날을 껴서 변신 한번더 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지금 못 드렸는데 때타락개론 보신 분들은 정댕님 빌드가 좀 다르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 못했지만 부스터를 한개 놓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자체는 지금 낙사를 안 하는 좀더 이제 최적화된 빌드예요. 낙사를 안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DJ가 그 1-5맵에서 스킬 발동을 마지막으로 할때그 파도가 더 이쁘게 치거든요. 그거를 유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첫 보탐 진입할 때 9,070만점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보시면은 지금 소라껍데기, 그다음에 영양제, 그다음에 불그날 요렇게 끼시는 게 최적의 보물이에요. 랭커들은 요게 이제 최적의 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패턴으로 찐너지가 나왔는데 찐너지가 없어도 막변이 가능해요. 그 점만 유의하시면 돼요. 찐너지가 있나 없나 똑같아요. 그냥 소모량이 있나 없나 똑같고 찐너지는 그냥 점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M자 구간 지났을 때 1억 900만 점 돌파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2맵은 1-4맵은 체력 감소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체력 감소가 굉장히 빠른데 그만큼 체력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초보분들은 만렙이 아닌 분들은 이게 이제 막변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변신한 게. 근데 보시면은 기적같이 지금 체력이 없는데 마지막에 대물량을 먹고 가죠. 여기서 이제 변신 한 번은 더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발악 점프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발악 점프를 저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 대물약을 이제 이 나무가 먹게 해주거든요. 영양제가. 이게 이제 노낙사 빌드예요. 낙사를 안 하고 가면은 영양제가 마지막에 저렇게 대물약을 먹어주면서 저 맵을 지나올 수 있게 되고 마지막 변신을 여기서 하게 되면서 이제 파도가 이쁘게 치죠. 좀더 파도가 이쁘게 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죽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 이 바위 보시면 거대화가 저기 떠있는 그 조그만 바위까지 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번 주자로 넘어가면은 이제 코인 대박 구간부터 시작을 하죠. 코인 대박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천사가 왜 2번 주자로 쓰이냐. 얘는 이제 천상의 별이랑 천사랑 조합 보너스가 이제 그 모든 젤리 3000점 추가예요. 모든 젤리 3000점 추가다 보니까 젤리 제일 많은 맵에서 써야지 이득이겠죠. 얘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뭐 다른 랭커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1-5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인도 젤리거든요. 젤리로 처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젤리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합 보너스를 잘 살리면서 이제 달릴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2번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2번 주자로 줬고요. 보물은 이제 영양제, 카펫, 코인 폭죽 이렇게 꼈어요. 일단 뭐 영양제 대신 소라껍데기를 써도 점수는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이제 뭐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제 낙사한 거는 이제 코인 패턴이 코인 대박 코 아, 말이 꼬이는데 대박 코인 구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지나고 낙사를 해야지 마지막 카페 타임이 그나마 억지로라도 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코인 패턴을 지나고 낙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점수 보면은 여기가 진짜 다른 쿠키를 달리면은 다 은화 구간입니다 보니까 점수가 진짜 안 좋은데 얘는 벌써 5000만 점을 넘었죠.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가고 있고 아직도 천상의 별이 살리는 거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천사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됐어요. 다른 랭커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랭커분이 아니어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체력 없을 때 발악 점프를 해야지 나중에 깃털을 하나 더 먹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악 점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만렙 기준이긴 한데 일단 이 해설 영상은 랭커들 기준으로 이제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등을 어떻게 찍었는지 그게 이제 요점이에요. 가다 보면 벌써 이제 9천만 점 돌파하죠. 은하 구간이 되게 많은데도 9천만 점이 나오는 쿠키는 아마 천사맛 한 명일 거예요. 천사맛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DJ나 뭐 천년나무는 스킬빨로, 그렇죠? 스킬빨로 뭐 점수가 높다고 해도 여기서 쓰긴 좀 아깝죠. 천사가 그나마 이제 효율이 좋죠. 아까 이제 발악 점프한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 여기서도 발악 점프를 해서 깃털 하나를 더 먹게 되죠. 깃털 한두 개를 더 먹게 되는데 그래서 최종 점수는 1억 500만 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3번 오징어 물약. 네, 오징어 먹물. 오징어 물약은 뭐야? 아무튼 얘는 또 이제 여기서 쓰는 이유가 다른 데도 다 써봤는데 다른 데에서도 막 써보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여기서 쓰면은 이제 막 거의 9천만 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딴 데서 쓰니까 막 4천만 점, 5천만 점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일단 3번 주자는 당분간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좋은 쿠키가 나와도 얘 자리는 좀 건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막 소다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또 논란이 많죠. 해상도란으로 논란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해상도를 안 바꾸고 돌았거든요. 근데 해상도를 안 바꾸니까 이번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에서 그 잠수함 패치를 했는데 잠수함 패치를 한 게 해상도런이 패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해상도를 지금 안 바꾼 상태인데 잘 달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징어 먹물 맛은 해상도 없이도 해상도 그냥 아무거나 써도 이제 뭐 달릴 수 있다는 거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해상도가 똑같아도 조금씩 그 코인 위치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코인이 한두 개씩 막 씹힐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해상도 관련해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점수가 스킬 한번 발동했을 시 점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DJ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준 DJ만큼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신 한번 앞두고 있는데 벌써 이제 7천만 점을 앞섰죠. 7천만 점까지 얻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변신하면은 아마 8,800만 점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발악 점프를 해야 되는데 되게 쉬워요. 빌드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발악 점프하면서 코인 먹으면서 마지막 변신, 이게 이제 이 빌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때탈출도 훈련소 메타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변신하면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4번 주자 팝콘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최신 빌드, 그렇죠? 이제 효신님과 러너님과 몰랑이님이 만들어주신 최신 빌드를 저는 이제 카피했을 뿐이고 요게 이제 좀 저는 팝콘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헤맸죠. 제 생방송 보신 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헤맸는데 다시는 팝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때탈출을 하다 보니까 팝콘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보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은 대박 구간을 다 맞추거든요. 레이저로 얘는 대박 구간을 다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점수가 막 몇 천만 점이 차이 날 수 있어요. 막 제가 빌드를 똑같이 했는데 막 대박 구간 좀 놓치고 하면은 막 3, 4천만 점씩 차이 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첫 포탐 끝나고 2,800만 점 가량 점수로 왔고 제가 원래는 엔진, 스케이트, 이제 그 드링크를 썼었죠.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부스터 구간도 많기 때문에 드링크를 썼는데 근데 팝콘을 더 막 잘 튀기고 최적화 시킨 게 이제 트램폴린 빌드예요. 트램폴린을 쓰면은 지금 보시면은 웬만한 젤리가 다 겹쳐 있거나 장애물이 좀 많은 데서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보탐 스킵 해주세요. 지금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데 알파벳 5를 놓쳤어요. 알파벳 5를 놓친 이유는 5번 주자가 이제 보탐을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알파벳 5만 빼고 다 먹으면 돼요. 그냥 여기서 부딪혀 주시고 이러면은 저기서 부딪히면은 이제 여기서 방금 장애물이 대박으로 있었죠. 장애물이 대박으로 있는 구간인데 저거를 이제 다 부시면서 이제 막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딪힌 만큼 트램폴린도 방금처럼 써주시면 되고요. 쭉 다시 가주세요. 여기는 뭐 이 맵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길 따라 잘 가면 되고 장애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팝콘 레이저 쏠 때 장애물을 최대한 그 부딪힌 게 좋아요. 장애물 하나 부실 때마다 무지개 팝콘이 무조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팝콘이 점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먹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3이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그 방금 저기 엄청 조그만 구멍에서 낙사를 해줘야지. 방금 전에 이제 분홍곰 젤리로 하트라고 써져 있는 구간을 이제 그 레이저로 부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저 구간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저 부스터도 하나 피해 주셔야지. 그 레이저 구간은 이제 랜덤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는 랜덤 패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 이쁘게 부셔줄 수 있어요. 랜덤 패턴이 진짜 좋은 게 떠야 돼요. 랜덤 패턴이 총 두 개가 뜨는데 방금 찐너지 하나 떴죠. 찐너지는 이제 소물약이 있는 에너지 패턴인데 소물약은 솔직히 필요 없고 찐너지 자체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2-4맵에서 끝에서 이제 랜덤 패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얘는 랜덤 패턴 차이로도 막 몇천만 점씩 차이가 나요. 2-3천만 점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막 포커스가 뜨면은 막 곰젤리가 없는 패턴이 뜨면은 아무튼 점수가 엄청 낮고 곰젤리가 있는 패턴이 떠야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유아 베스트 아니면은 찐너지 요 두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팝콘 할 때는 러브유는 의외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러브유 같은 경우는 점수 자체는 원래 좋잖아요. 근데 이게 팝콘이 레이저가 다 못 부셔요. 그 러브유 패턴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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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 나오는데 예스 예스 예스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팝콘이 좀 많은 패턴 중에 하나예요. 팝콘이 아니라 곰젤리. 곰젤리가 많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금 여기서 트램폴린을 써야지 저기 곰젤리 대박 구간을 터뜨리죠. 여기서 이제 고박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 레이저를 쏘고 종료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여기서는 이제 1.6억까지 뽑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1억 5,500만 점에서 스킵을 했어요. 자 이제 5번 주자는 레몬 맛 쿠키인데 얘는 이제 방금 처음에 부스터 봤어요. 부스터를 그 2단 점프를 피해서 먹었죠. 그 다음에 방금은 이제 고박 한번 하고 먹었는데 방패를 5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레몬 맛 쿠키 같은 경우는 그 방금도 또 한번 부딪혔죠. 부딪히면 가고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하는 게 좋아요. 슬라이드를 해야지 저 방금 장애물이 사선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떨어지는데 아무튼 부스터 먹으면서 많이 터뜨릴 수 있게 돼요. 슬라이드로 최대한 안 터뜨려야지. 그 다음에 보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박아서 이제 이렇게 시공 보탐으로 들어왔죠. 시공 보탐이 이제 끝난 후에는 2250만 점으로 이제 가고요. 얘는 솔직히 말해서 운빨이에요. 부스터가 터질 때 코인 폭죽이 최대한 안 터져야지 좋아요. 이렇게 부스터가 터져서 장애물 파괴를 하면은 장애물 파괴 점수가 한 20만 점 정도 되는데 그 코인 폭죽이 터져가지고 장애물 부셨다. 그 20만 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장애물 하나당. 아무튼 최대한 이제 부스터를 먹었을 때 안 터진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박는 빌드가 있는데 여기서 박지 마세요. 여기서 박지 않는 이유는 방패가 아직 남았는데 박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코인 매직이 있어요. 코인 매직을 먹게 되거든요. 방패의 자력 때문에 코인 매직 먹게 돼서 장애물을 계속 놓치게 돼요. 아무튼 저기서는 자력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제 부딪혀 주시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패 다 썼으니까 한번 보호막 빵이나 해주시고 가면은 이제 6150만 점으로 마감이 되고요. 이제 뭐 다른 이제 타 랭커분들의 빌드는 6200만 점까지도 나왔어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한 맥스치로 따지면 6250에서 6300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맥스치라는 거는 현실로 뽑기 불가능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나무를 6번 주자로 쓰는 이유 요거를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여기도 소물량이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변신을 한두 번 한 번 더 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요즘 빌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보물을 껴도 변신 한 번 더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적화로 이제 막 빌드를 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물약 두 개를 먹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 맵에서 2-7에서도 총 소물약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소물약을 총 네 개를 먹을 수 있는 맵이에요. 그 다음에 의외로 체력 감소가 생각보다 낮은 맵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년나무를 쓰게 됐어요. 보시면 일단 불그날이랑 헤오리옹을 이용해서 이제 막변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맵은 그냥 젤리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처음에 제가 부스터를 두 개 놓쳤거든요. 부스터 두 개 놓친 이유는 다음 주자에 이제 시작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부스터 두 개를 놓친 거고 그 다음에 그 천년나무로 총 이제 그 스킬을 끌어먹는다고 하죠. 끌어먹기 타임스톤이 나오는데 마지막 타임스톤은 두 번이나 끌어먹거든요. 그 이유가 두 번 끌어먹으면은 이제 페오리 용이 이제 죽기 전에 더 발동을 먼저 해줘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막변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 보면은 타임스톤 끌어먹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완전 첫 번째 변신 때 한 번 끌어먹고 그냥 지금 여기서 끌어먹어서 두 번 총 두 번을 끌어먹었는데 아무튼 페오리 용이 요 이제 딜레이 그러니까 천년나무 스킬 딜레이 때문에 페오리 용이 좀 더 빨리 그 스킬 발동하기 전에 내려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년나무는 또 스킬 발동 중에
그 체력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막변하기 더 쉬워요. 보시면은 이제 요거 변신하고 이제 마지막 변신이 남았거든요. 딱 봐도 변신 못할 것 같잖아. 아무리 붉은 알이 있어도 변신 못할 것 같은 게이지죠. 여기서 방금 그 고의 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의 발악 낙사, 발악 낙사, 발악을 해서 낙사를 한 다음에 낙사에서 살아난 다음에 다시 발악 점프를 해서 좀더 시간을 끌어요. 그 다음에 해오룡이 이렇게 칠때 딜레이를 이용해서 변신을 마지막 변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변신이고 요걸 먹으면은 이제 9200만점, 그 다음에 여기 M자 구간 다 먹으면은 9500만점 나오고 이제 킵을 했어요. 보통 얘는 9400에서 9500만점이 나와요. 7번 주자로 미미죠. 미미를 쓴 이유는 그냥 여기는 이제 단거리 쿠키들이 달리기가 좋아요. 그냥 단거리 쿠키들 쓰기가 좋아요. 미미 특징이 뭐냐면은 점수는 잘 나오는데 굉장히 단거리 쿠키예요. 굉장히 단거리 쿠키다 보니까 2-8, 2-9 쓰는 게 단거리 쿠키가 진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미를 여기서 쓰게 됐어요. 핑크 초코를 쓰는 이유는 원래 이제 천년나무 쓰기 전에 그 더 전에서 끊었는데 얘는 이제 M자 구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단거리로 달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미 같은 경우는 다른 보물 다 써봤는데 일단은 기존 이제 키티 보물이라고 하죠. 신보물 신종 그 스페셜 3종 세트 그쵸? 저 보물 도시락하고 막 아무튼 저거 쓰는 게 점수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다 써봤어요. 근데 저 제일 높아가지고 미미한테는 이렇게 보물을 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맵은 그냥 무난해요. 그냥 똑같이 달리면 돼요. 용감한 쿠키 달리듯이 옛날에 이제 막 블랙베리 같은 거 달리듯이 그냥 달리시면은 그냥 점수가 잘 나와요. 아무튼 얘한테 주의할 점은 꽃을 엄청 잘 먹어야 돼. 꽃하고 이제 막 저 패시브 내뱉는 해바라기 저것도 뭐 꽃이긴 한데 아무튼 저걸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마지막 변신 이렇게 하고 죽으면은 8천만 점 나오거든요. 8천만 점에서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주자로 키티를 쓰는 빌드가 있고 자몽이를 쓰는 빌드가 있는데 키티는 좀 더 이제 단거리로 달리고 자몽이는 좀 더 이제 장거리를 달리거든요. 부스터가 좀 많기 때문에 스킬 능력도 부스터고 패시 부스터도 뿌려서. 근데 미미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좀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몽을 8번 주자로 쓰게 됐어요. 자몽 같은 경우도 일단 팁이 있다면은 이제 변신할 때 꽃갈콘을 제가 하나씩 뿌셔주거든요. 꽃갈콘을 하나씩 뿌려주는 거를 보이시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하나 뿌시고 달리죠. 그러니까 하나 뿌시고 달리면은 거리가 이제 부스터 하는 거리가 좀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거리를 조금 달리고 싶다면 한 개씩 뿌셔주시면 되고 거리를 더 멀리 달리고 싶다면은 안 뿌시고 가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이 맵 같은 경우도 자몽을 쓰기 좋은 이유가 지금 부스터를 먹었을 때 조합 보너스가 이제 패시랑 자몽이랑 그 모든 젤리 6000점 추가예요. 부스터 상태에서는. 근데 방금처럼 이제 부스터랑 막 자석 먹으면서 떨어지는 구간 있잖아요. 대박 구간.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받았죠. 저거 젤리 하나당 지금 여기도 부스터를 주는데 저 젤리 하나당 6000점씩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난 시너지가 있고 여기도 지금 이 젤리들이 모든 젤리들이 6000점씩 추가가 됐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레인 먹고 마지막 변신 하거든요. 마지막 변신을 하고 마지막은 꽃갈콘 다 부시면서 가요. 속도가 이제 막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이 좀 저희 장애물 세 칸짜리 지나서 여기서 이제 그만하기를 누르게 됩니다. 저는 다음 구미호가 그러니까 얘가 너무 멀리 가면은 다음 구미호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저것까지 먹고 가네요. 예. 아무튼 좀 더 욕심내서 먹고 가고 더 이상 가면은 구미호가 이제 그만하기 왜 안 눌러. 아무튼 예, 여기서 4260만 점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고요. 구미호를 이제 여기서 이제 쓰는데 처음 부스터를 저렇게 피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멀티 점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굿하고 그레이 패턴에서 굉장히 좋게 이제 막 곰젤리 많이 먹고 가죠. 여기서 이제 그 구미호를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방패를 이용해서 이 시공 보탐 시공 보탐을 두 번 간다는 뜻이죠. 시공 보탐이 뭐냐 이제 방패를 두 번 이용해서 맵에 있는 거의 모든 젤리를 먹는다 보면 돼요. 방금 한 번 부딪히고 여기서 내려가면서 두 번 부딪혀서 가면은 자르기 엄청 세지거든요. 화면 밖에 있는 젤리도 다 끌어와요. 근데 보너스 타임 특성상 위아래로 막 젤리가 엄청 많아요. 그것도 곰 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탐을 한번 지날 때마다 한 1700만 점에서 1800만 점이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탐을 두 번 가잖아요. 보탐을 두 번 가면은 당연히 한 3400, 3600만 점 요 정도가 되겠죠. 보탐만 보탐 점수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곰젤리가 은근히 많죠. 보면은 곰젤리가 많기 때문에 곰젤리를 이용해서 점수를 더 낼 수도 있고, 그래서 9번 주자로 쓰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낙사하는 이유는 낙사를 해서 저 그 여우구슬 아니야, 아무튼 저거 구슬 먹으면은 좀 더 젤리를 먹을 수 있게 돼요. 곰젤리를. 그래서 저희 낙사하는 빌드를 새로 이제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는 이제 무지개 곰젤리 무서우면 안 먹어도 되고, 슬슬 이제 알파벳 T를 먹을 때쯤, 그 부스터까지 먹고 알파벳 T를 먹을 때쯤부터 다시 부딪혀 주면 돼요. 방패 그럼 다섯 번은 알차게 다 쓰죠. 여기서부터 부딪혀 주시면은 이 시공 부탄 또 가게 되죠. 6500만 점을 진입을 했는데 점수 오르는 속도가 미쳤죠. 보시면은 이제 8100만 점 돌파하고 곰젤리 좀 더 먹고 8200만 점, 8220만 점으로 여기서 종료를 하게 돼요. 다음 주자 화이트 초코를 위해서 보탑 나오자마자 체력은 없지만 바로 종료를 해주신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화이트 초코에서 포인트는 시작하자마자 M자를 놓쳐줘야 돼요. M자를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 칠 때 연속으로 4번을 쳐야지 카펫이랑 파도 타이밍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딱딱 맞아서, 그냥 첫 파도 칠 때 스킬 4번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 초코 할 때 또 이제 점수 올리는 팁, 카펫 한번 발동할 때 이 화이트 초코 능력을 2번을 발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방금 보다시피 이제 카펫이 능력을 한번 발동했잖아요. 근데 저기 이 저 카펫에 그 화이트 초코 스킬을 2번 써주면 돼. 방금도 지금 한번 썼죠. 2번 써서 카펫 안에서 화이트 초코의 저 스킬들을 다 드시면은 됩니다. 팁은 뭐 요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알 같은 경우는 거리 때문에 썼어요. 거리 때문에 스킬을 한번 더 발동하기도 하고 거리 때문에 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카펫 안에 또 이제 스킬을 박아주시고 여기서 발악 점프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면은 그냥 이제 3450만 점, 제 맥스치로는 한 3450만 점. 그러니까 맥스치가 뭐냐, 맥스치가 제가 뽑아본 최고 점수예요.